모니터에서만 볼 수 있었던 가상세계를 현실에서 실현시키고 이를 공연이나 전시, 생활 소품으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 다양한 분야의 IT 기술과 융합하여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촉망받는 미래 산업. 그 중심에 서 있는 직업, 홀로그램 전문가입니다. 해외 박물관에 전시된 예술품들을 국내에서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팝스타가 여러 국가의 공연장에 한날 한시에 나타나 공연하는 세상.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실감나게 움직이는 3D 입체 영상인 홀로그램 기술이 바탕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홀로그램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문화 콘텐츠로 제작해 전시나 공연에 활용하는 사람들을 홀로그램 전문가라고 합니다. 상상 속 세상을 현실로 만드는 이 시대의 진정한 마술사, 홀로그램 전문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한 공연장. 여기저기 한류 스타들 관련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고 관광객들이 구경하고 있는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한류 스타의 공연장인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 진짜인 듯 진짜가 아닌 한류 스타들의 모습. 실제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이 선명하고도 생생했던 공연이었는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이 공연은 한류 K-POP 스타들의 공연을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생생하게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연입니다. 홀로그램이란 3차원 입체 영상이 2차원 평면 스크린에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바닥에 쏜 영상이 필름에 반사되어 보이는 홀로그램의 기술을 이용한 원리입니다. 여기에서 홀로그램 기술이란 빛의 파동을 이용해 기록하고 재생하는 형식을 말하는데요. 기존에는 기록하고 재생하는 형식이 평면적이었지만 홀로그램 기술은 레이저를 통해 빛의 세기와 함께 위상 정보까지 저장해 3차원으로 대상을 재현하기 때문에 마치 눈앞에서 보는 듯한 느낌의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플로팅 홀로그램이라는 원리인데요. 고해상도 빔 프로젝터를 아래쪽에 있는 반사판을 활용해서 45도 각도로 설치되어 있는 포일이라는 투명막에 다시 비치게 해서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홀로그램 기술들은 세계적으로 공연이나 전시회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를 연구 개발하고 문화 콘텐츠로 제작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홀로그램 전문가라고 합니다. 홀로그램 기술은 국내에서는 역사가 길지 않은 신생 분야로 주로 공연이나 전시, 광고 마케팅 위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본격적인 광고와 화상회의, 원격 진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홀로그램 전문가는 직무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르고 이에 따른 직업 명칭도 다른데요. 홀로그램 기술 개발 연구원, 홀로그램 콘텐츠 기획자, 홀로그램 디자이너와 엔지니어, 홀로그램 영상 장비 오퍼레이터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양재동의 한 건물. 이곳에 홀로그램 기술로 여러 가지 전시와 공연을 기획하는 홀로그램 전문가가 있다는데요. 안녕하십니까. 홀로그램이카 대표 박창준입니다. 아직 대중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홀로그램 기술. 홀로그램 전문가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뿐 아니라 기술을 활용한 공연과 전시를 구상하고 제작해 대중들에게 홀로그램 기술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변화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이벤트나 프로모션에 저희 기술을 적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그램 기술의 역사가 짧은 국내 시장에서 창조에 대한 부담을 안고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홀로그램 전문가. 공연이나 전시를 위해 프로젝트의 모든 구성을 기획하고 이를 다양한 형태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 수 있는 만큼 홀로그램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홀로그램이라는 말 뜻에서 알 수 있듯이 홀로그램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영상이나 오디오나 뭐 무대나 이런 전문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융합이 되었을 때 완벽한 홀로그램이 탄생하는데요. 굳이 대학을 졸업할 필요는 없겠지만
각 분야에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아니면 전문적인 기술을 고급 기술을 캐치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홀로그램은 1862년 영국의 발명가 헨리 더크가 고안해 연극 페퍼의 유령에 쓰인 기법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법은 거울의 반사 원리를 최초로 이용한 것으로 유령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해 실제 인물이 다른 공간에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일종의 무대 장치였다는데요. 이에 따라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품을 만드는 홀로그램 전문가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이곳은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해 실생활에 필요한 소품을 개발하는 홀로그램 전문가의 사무실. 안녕하세요. 홀로그램 전문가 송태민 대표입니다. 홀로그램 기술로 개발한 송태민 대표의 주목할 만한 제품은 영상과 생활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생생한 홀로그램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홀로라이브인데요. 알람이나 날씨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특정 공간이 아닌 어디에서든 접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홀로그램이 대형 공연이나 콘서트 등에서만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혹은 백화점이나 이런 가게에서 뭔가 물건을 홍보하기 위해서만 사용을 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개인이 쓸 수 있는 디바이스나 아니면 뭐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원리를 알기도 전에 자칫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는 홀로그램 기술. 송태민 대표 또한 시작할 당시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데요. 네, 홀로그램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분야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기 때문에 뭐 누군가에게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요. 정보를 얻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직접 시작을 했습니다. 뭐 모든 원리 파악이라든지 이런 공부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렸고 그다음에 제품을 만들 때도 직접 사포질도 하면서 이랬던 시기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만들기, 전자제품 분해와 조립을 즐겼다는 홀로그램 전문가.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한 소품을 제작해 대기업과 업무 제휴까지 맺는 결실을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이든 배우고 직접 해보려고 했던 열정과 도전 정신이 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홀로그램 분야는 굉장히 생소했지만은 요즘은 많이 커가고 있는 이런 산업군의 직업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위해서 어떤 걸 배울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한 기술 같은 건 사실상 없습니다. 기존에 있어왔던 기술과 아이디어들이 같이 융합해서 나온 직업군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꼭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기존의 틀을 깨는 이런 사고방식을 연구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홀로그램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열정뿐만 아니라 영상에 대한 기본적인 자질이나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홀로그램 기술을 연구할 것인지, 홀로그램을 활용한 상업적 접근에 관심이 있는지 개인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데요. 홀로그램 시장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나라 몇몇 대학교에서는 연구소를 세우고 홀로그램 기술만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선도연구센터로 선정되었던 광운대학교 홀로 디지로그 휴먼 미디어센터가 그중 하나인데요. 이곳에서는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1995년부터 3D 방송통신을 연구해오던 광운대학교. 국내에도 홀로그램 기술이 도입되면서 2011년 본격적으로 홀로그램 연구센터로 선정되어 기술 개발 및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저희는 다양한 방식의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기술에 만질 수 있는 기술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넣어줌으로써 홀로그램 가상현실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에 대하여 논문 특허를 제출하고 이러한 기술들을 국내외 전시회에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 디지로그 휴먼 미디어 연구센터는 2020년 과학기술 미래 비전의 한 목표인 편리한 세상 달성을 위해 연구하고 있는데요. 모니터 속 가상세계를 현실 공간에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 미디어 기술을 실현하여 실세계와 가상세계가 같은 공간에서 감성적인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하는 축구 경기를 상암 경기장에 홀로그램 선수들이 나타나서 뛰는 모습들을 만들어주고 그거를 일반 관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인간의 감성과 IT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홀로그램 기술. 그렇다면
홀로그램 전문가라는 직업의 미래 전망은 과연 어떨까요? 국내 홀로그램 산업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활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홀로그램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현재 확정을 하고 집중적인 투자와 여러 가지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아마 저희 나라가 전 세계의 홀로그램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홀로그램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더 양성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제도가 확립이 되고 또한 여러 가지 행계전적인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영화 속 장면들이 현실이 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탄생하는 시대. 이러한 홀로그램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홀로그램 전문가는 미래 기술을 이끌어 나아갈 선구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 분야에 관심이 있고 창의성까지 겸비하고 있다면 홀로그램 전문가라는 직업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기술력이 곧 국가의 기술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홀로그램 전문가란 3차원 입체 영상을 2차원 평면 스크린에 나타내는 홀로그램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문화 콘텐츠로 제작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홀로그램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 영상 및 콘텐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도전해보겠다는 열정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이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행 능력이 필요합니다. 홀로그램 전문가가 되는 길. 분야에 따라 전자공학, 영상 미디어, 시각 디자인 등을 전공하면 유리하지만 다양한 기술과 지식이 융합되는 분야이므로 특정 학과를 전공할 필요는 없으며 영상 및 콘텐츠 기본 지식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